김영배 박사를 정식으로 만난 해가 아마 2005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본래 타고난 바탕과 또는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인격적 수양 또는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그걸 바탕으로 학문과 또는 특히 예술 세계에서 크게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점은 올라가면 안 되겠네. 정우는 평소 성격이 우직한 사람으로서 늘 위를 쳐다보지 않고 아래만 넘다보는 그런 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 이번 전시의 작품을 보면은 각체의 어떤 그 군대댁이 없는 그 그런 전문가 획 선질로서 아주 강인한 그 이 품격을 지닌 그 서품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그 각체를 다 섭렵을 하고 말없이 아주 적공을 그 묵묵히 지켜온 그런 그 서예 학도로 정표해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는 굉장히 대담한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 품격이 이 그 뭐 그 먹이 확 그 배에 나가는 임리하게 솟구치는 그런 면도 있는 거 하면은 또 강철 같은 그 획을 구사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 약간 응중 무게 있는 면과 아주 강인한 면을 양면성을 갖춘 그런 그 서품을 이번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금문과 전세에서 전각을 많이 그 이 연천한 그런 그 공력으로서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그 획기적인 면도 있고, 또 아주 그 해서 같은 데서는 그 이 단박한 그런 품격의 글씨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서 초서에서는 그 부청주, 부산, 청주, 부산의 어떤 그 이 활달한 초서의 품격도 지니고, 뭐 그런 것이 다 그 왕이지나 그 선운과정의 서보에서 등력한 그런 그 이 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